셔틀 아래, 라켓이 더 아래 있어야 돼. 다시, 팔 미리 빼고. 다시. 하나, 둘, 셋. 이거 봐. 고난이 또 왔다. 틀렸다. 자. 크로스 헤어핀, 헤어핀. 시작. 하나, 둘, 셋. 오, 잘하는데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봐봐요. 셋. 내려가나요? 항상 허벅지 힘으로 헤어핀 한다 생각하고 멈춰야 돼. 라켓만 위에 가고 앉으면 안 되고, 셔틀을 항상 앞에 두고 그대로. 발, 오른발 더 벌려야 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왼발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벌리려고 하면은 라켓을 닫겠죠. 항상 조절하면서. 하나, 둘, 왼발에 이만큼만 들어와야 아마 라켓까지 생각하면은 이 위치까지 올 거예요. 그리고 항상 라켓 헤드가 더 아래에 있어요. 라켓 헤드가 더 아래에 있고 너무 팔꿈치 필려고 하지 마. 살짝만 구부려. 이 상태에서 살짝 찌른다 생각해요. 공 치는 순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기다렸다가 시작. 하나, 둘, 셋. 팔 먼저 펴. 팔 먼저 셔틀 있는 위치. 이봐. 마지막에 이걸 펴버리면 안 돼. 시작. 미리 펴놓고 셔틀 위치로. 오씨요? 시작. 하나, 둘, 셋. 봐봐요. 이런 식으로. 공 이러다 밑으로 치겠어요. 자, 그럼 시작. 하나, 둘, 셋. 봐봐요. 너무 많이 오죠? 셔틀 위치보다 너무 많이 오죠? 셔틀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와야 돼요? 자세를 더 낮춰. 오른발 더 많이 오고 허벅지 힘으로 받쳐. 여기에서 이렇게 셔틀이 있으면 이만큼 위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래 있거나 너무 셔틀보다 위에서 오면 안 돼. 근데 지금 계속 위에서 아래에서 오죠. 이런 식으로 들어요. 셔틀보다 아래, 셔틀 아래로. 자, 기다렸다가 팔 뻗고 셔틀 아래로 들어와요. 이거 봐! 셔틀이랑 라켓이 똑같은 위치면 안 돼. 셔틀 아래, 라켓이 더 아래 있어야 돼. 다시, 팔 미리 빼고. 다시. 하나, 둘, 셋. 이거 봐! 고난이 또 왔다. 자, 가보라 하세요. 자, 셔틀 아래로 와야 돼. 근데 지금 계속 여기 옆면, 옆에를 맞추자. 그쵸? 이거 펜싱 아니에요. 자, 그치. 셔틀보다 아래에 있어야 얘가 저절로 맞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아래로 내는 거잖아요. 그쵸? 잠깐 울 뻔했어.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셔틀 아래. 팔을 더 아래. 그렇지. 다시 팔 먼저 펴서, 하나. 잘했어.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거 봐. 얘 왜 오는 동안 아무 미동이 없어요. 펴야 돼. 준비. 시작. 피면서 허벅지 힘 받치고. 오, 좋았어. 다시. 하나, 이게. 팔이랑 다리랑 힘 풀리면 안 돼. 항상 헤어핀은 허벅지로 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만큼 하체가 단단하게 돼야 되는데. 팔도 불안정하고 다리도 불안정하잖아. 다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반듯하게. 시작. 왼손 쭉 뻗으면서. 그렇지. 짠. 하나, 둘, 짠. 이. 짠, 짠 아니고. 한 번에. 땅, 땅 아니에요?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봐.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봐요. 마지막에, 이걸 마지막에 펴버려서. 다시. 준비. 하나, 둘. 미리 펴서 셔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둘. 마지막 발을 다 펴버리니까. 하나, 둘 할 때 다 펴져야 돼요. 하나, 둘 다 펴고, 오른발 때. 다시. 하나, 둘, 셋. 치고 나서 라켓 내려가면 돼. 이렇게 내려가면 돼. 하고, 들어야지.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치고 나서 라켓 들어요. 하나. 더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셋. 자신 없이 내려가면서. 딱. 찔러. 셔틀 찌른다 생각하고. 하나. 거기서 이제 조절해볼까요?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팔 미리 펴서
하나, 둘, 셋.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밀어봐. 하나, 나이스. 하나, 둘, 스윙. 다시. 하나, 둘, 스윙. 팔 미리 펴요. 하나, 둘, 셋. 그렇지. 허벅지 힘 받쳐서, 하나.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뭔 연습하면은, 오늘 해피 처음 하니까, 자, 여기 공간이 살짝 있어야 돼. 그 말은 라켓을 꽉 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너무 내리면 안 돼. 이 상태에서, 하나, 살짝, 이런 식으로 찌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헤어핀이 완전히 팔 쭉 뻗어주면 안 되고, 살짝 이 정도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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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각을 생각해. 아마 오늘 처음 해가지고 아직 감각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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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겠죠? 대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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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듯하게. 왼손도 쭉 뻗어줘야 돼. 근데 두 분 다 자세가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자세가 계속 바뀌어요.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 둘, 셋. 셋 할 때는 확실히 앉아야 돼. 허벅지가 이만큼 앉아줘야 돼. 그리고 발 모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켓 쪽으로. 그리고 오른발 이렇게 까치발 돼야 되는데 왼발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당연히 중심이 뒤로 가겠죠. 왼발 까치발 될 수 있도록 중심이 앞으로. 허벅지 아파야 돼요. 자, 한 주씩만 더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잘했어. 자, 하나, 둘, 셋. 너무 구부려졌어. 살짝은 벌려져야 돼. 몸 조금 덜 오더라도.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봐, 마지막에도 안 펴져. 시작. 하나, 둘, 셋. 아예 처음부터 펴볼래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그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펴. 다시. 미리 펴.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스톱. 이거 봐. 라켓맨이 계속, 아. 아까부터 말했는데. 아래가, 헤드가 아래로 가야 된다 했잖아. 그리고 셔틀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옆에 있는 면에서, 당연히 얘가 서 있으니까 팔 스윙이 가능한 거죠. 헤드에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솔직히 지금 들어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만 잘 맞추면은 이렇게만 돼도 얘가 그냥 저절로 넘어가는데 이게 면이 제대로 안 맞춰져 있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니? 면만 제대로 높여봐. 하나, 둘, 셋. 그렇지. 면만 제대로, 면만 해, 면만. 말도 꺼야지.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면만 제발. 그렇지. 아니야. 오, 잘했어. 면 신경 써. 그렇지. 면 신경 써. 하나, 그렇지. 자, 한 줄씩만 다시 해볼게요. 자, 면, 시작. 하나, 둘, 셋. 고! 면.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면을 어떻게 해야 저절로 넘어가? 근데, 방금 또 뭔가를 봤어. 이게 뭐야.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더 빨리 들어. 더 빨리 찌르. 들어오는 속도 때문에 얘가 넘어간다 했잖아. 근데 얘가 천천히 와버리면은 그냥 위로밖에 안 가. 앞으로 들어오는 힘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미리 펴서. 하나. 다시. 면 신경 써.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면만 제대로 가면 돼. 지금도 얘가 세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아래로 넘어가겠지.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거기서 이제 조절.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미리 펴서 그대로. 그렇지. 이제 이게 됐죠. 자세가 됐죠. 이제 거기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이제 힘을 풀고 넘어가는 게 되는데 자세가 계속 요요 갔다 저기로 가면은 이게 쉽게 안 거죠. 자세만 잡아놓고 해서 그대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특히 헤어핀, 드롭, 크로스 헤어핀, 서비스 이런 거는 연습 계속 해야 돼. 감각 찾을 때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